안녕하세요. 다육별당입니다. 저는 오늘이 11월 25일이네요. 시간이 잘 가서 벌써 금요일이고 벌써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고요. 날씨가 계속 흐려요. 해가 나긴 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쨍하지 않고 공기는 무겁고 비가 오려고 하늘 색깔도 탁하고 미세먼지도 있어 보이고 뭔가 청명한 가을을 아니면 깨끗한 겨울을 지금 겨울이어야 정상이죠. 제가 새들이 다육이 자꾸 살짝살짝 건드려 놓는 게 얄미워가지고 이틀 정도는 이 거치대를 설치하고 모기장을 덮어줘서 덮어놓고 났더니 다육이를 쳐다보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은 모기장 밑으로 빼꼼히만 봤다는 거. 이렇게 아 얘들아 잘 있니 이렇게만 봤었어요. 이렇게만 보다가 오늘은 또 날씨가 흐리길래 흐린 날씨는 혹시 또 비가 급작스런 비가 오면 비 맞히고 다음 주 월요일도 비가 온다 하고요. 화요일부터는 일기가 기온이 급하강한다고 하니 월요일 날 들으려고 아니면 조금 서두르면 비는 안 맞히고 이번 주 오늘 내일 일요일까지 비가 온다면 급이 맞춰가지고 베란다로 들이면 어떨까 이러면서 지금 최대한 월화수 다음 주 기온이 떨어지는 시간을 그 전에 얘들 들여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서 그러면 혹시 그 사이에 오는 비는 맞춰서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베란다 정리도 해야 되고 일거리가 많습니다. 얘들 들인다고 공간이 딱 기다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얘들이 앉아있던 선반은 다른 부자재로 가득 차 있어서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자리로 다 옮겨주고 나야 이 아이들이 베란다 선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쁘지요? 어? 비 와요. 비 오는데? 지금 제 손에 지나가는 구름 속에서 몇 방울의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순간 저희는 실외기실도 전혀 다른 방향에 있고 이 시간에 이 서늘한 이 날씨에 누가 물을 뿌렸을 것 같진 않고요.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어요. 가족들 나가면 우산 가지고 가라고 해야 할까 봐요. 비가 오늘 살짝 큰 비는 안 와도 비가 올것 같습니다. 마치고 일요일 날 드려야겠어요. 요 아이는 머니메이크 금이고요. 요 아이가 이렇게 빨강빨강 물이 드네요. 예전에 다부땡님 거리대에 머니메이크금이 입장이 단단하고 통통했었는데 저의 머니메이크금도 만져보니까 보슬보슬한 벨벳 느낌도 있고요. 좀 다르게 성장하니까 다른 질감과 빛감과 입체감도 좀 생기네요. 납작한 그냥 잎사귀였거든요. 독일 샴페인 저 안에서 잘 지내주고 있고요. 우리 신동이 꽃대 좀더 커지고 지금 카메라 위에 비가 똑 떨어졌어요. 신동 꽃대가 좀더 커졌어요. 그죠? 이렇게 이 아이 거리대에서 꽃 피는 거 봤으면 좋겠는데 결국 베란다에서 보려나요? 블루 엘프 원종 빅터 온슬로우. 아, 요 아이 제가 분갈이 해준 데는 아직도 못 해줬어요. 프리티 온슬로우 누다 분지하고 있는 누다 색깔이 젤리 노랑 젤리가 되다가 요즘 봄 기온 같은 따스함에 초록초록해지고 있어요. 레드콘 요 아이는 청키예요. 저의 청키 따글따글하게 이쁘다고 해주시대요. 우연히 이렇게 되었어요. 얘는 관심 하나도 못 가지고 오로지 거리대에 있다 보니까 얼결에 땅땅하니 이뻐진 청키가 되었답니다. 여기도 수연이가 있고요. 이쪽은 모모카금.
아우, 얼굴이 더 풍성해졌어요. 꽃모양 돼가고 있고, 어떤 규칙성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사 하나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네요. 입장을 늘려주고 있는 해리 왓슨 금. 새가 살짝살짝 헤치고 갔어요. 여기 엊그제만 해도 완전 발톱 자국이 있었는데, 제가 덮어준 이틀 동안 조금 꾸덕꾸덕해졌고, 어찌어찌 만지다가, 다요 스파이시 입장을 다 건드려가지고, 이 속살이 이래요. 근데 지금 꾸덕꾸덕해지고 있는데, 비가 닿으면 물러질 수도 있겠다, 그죠? 얘는 꺼내놔줘야겠어요, 스파이시. 그 다육이가 요런 살구색을 물고 있다가, 제 손에 의해서 탁 부러졌을 때 얘가 나오는 약간, 그 샐러리 색감 같은 연두가 탁 비쳤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요런 색깔의 입장이 부러졌는데 속이 연두연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네가 잎이었고 네가 식물이었고 그게 확인이 딱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저 얘가 꽃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아, 그나저나 우리 스파이시 정말 새로부터 제대로 피해를 봤죠. 이 스파이시를 꼼꼼히 보다 보니까 깔짝깔짝 새가 놀다 간 흔적이 보여가지고 이틀을 덮어주었답니다. 얘는 비안 맞게 조금 비가 안 맞는 위치로 옮겨놔야겠어요. 이러다가 또 라울도 얼굴에 닿아가지고 떨어뜨리고 이런답니다. 허수어미가 새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고 요거를 얘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아는 놈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샴페인도 발자국이 생겨가지고 화재. 아, 빨갛죠. 대단합니다. 화재는 저 색깔 맛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 오면 까라솔 놔줘야고요. 요 아이는 도테랑. 펜지도 외두로 키우고 있어도 이렇게 가장자리로 물이 분홍분홍 들어주니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멧돼가리 없이 얼굴만큼 멀로. 아유, 멀로 완전히 얼큰이 멀로가 되었어요. 저 화분도 다 채우네요. 야생 콜로라타이고요. 별당이 거리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알파라이프에서 파는 거리대 약간 중간 사이즈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오른쪽이래요. 왼쪽. 이 왼쪽은 알파라이프 거리대 중간 사이즈인 것 같고요. 가끔 영상 보시다가 제 거리대가 어디 제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옮겨봅니다. 요 거리대는 어디 제품인지 확인이 안 되고 제일 작은 사이즈여서 길이가 60c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리대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11월 25일 금요일, 아우 또 새가 찾아왔어요. 저 녀석이 아마 날아갔네요. 포착을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죽바구리랑 뭐가 엄청 왔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저를 전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도란도란 하는데도 아무래도 오늘도 영상 찍고 덮어줘야겠어요. 어우, 새들이 저도 어려워하지 않고 나랑 지금 무슨 대담을 하자 할 정도로 가까이 와서 덮어줘야겠어요. 이렇게 다시 덮어주었어요. 이렇게 단단히 고정해줬다기보다 빨래집게 이쪽에 가운데 하나, 사이드에 오른쪽, 왼쪽 하나 요 정도로 비는 맞고 바람도 들어가고 해도 차광 되듯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요 앞나무에 새들이 그렇게 가까이 와서 놀면 다육이 건드리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줘서 비를 맞춰서 베란다로 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막바지에 새들이 애들 얼굴 다 상하게 하기 전에 막바지에는 저는 이렇게 덮어놓는 시간이 많네요. 순수 차광도 아니고 오로지 새 때문에 덮어놓고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거리대 관리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